33번에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고 눈을 팔았고 몇수 학년째 딸 아가 5층에서 6주 학년층은 개구리의 삶의 진검다리 안내준다. 개구리는 참 신비한 존재 같아요. 맞아. 수생 생명체이기도 하면서 육지 생명체이기도 하잖아. 이렇게 쉽게 볼수 없는 그런, 우리가 신기하다고 보통 생각을 못하고 있지, 그치? 자, 과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뭐라고 믿냐면, 개구리의 선조들이 어떠했다고, water dwelling, 물에서 거주하는 존재들이었다라고 과학자들은 믿고 있대요. fish-like animals, 다시 말해서 물고기 같은 동물들이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지요. The first frogs and their relatives, 최초의 개구리와 그 친척들은 gained the ability, 능력을 얻었어요. 어떤 능력을 얻었어? To come out on land, 육지로 나와서 기회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대. 무엇을 위한 기회? 음식을 위한 기회를 즐기면서 거기서 살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다. 최초의 개구리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건데, 거기도 and 삼각형 치고, and 앞에 come out. 그 뒤에 and 삼각형 치고, 그 뒤에 enjoy. 그리고 and 뒤에 shelter. 얘네들이 다 뭘로 쓰인 거다? 병렬로 쓰인 거다. 됐지요? 자, 최초의 개구리와 그 친척들은 능력을 얻었어요. 어떤 능력을 얻었다?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먹을 것을 위한 기회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살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획득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 정답은? 그렇지. 물과의 many ties, 많은 연결고리들을, 물과의 많은 연결고리들을 뭐 했다는 거야? 여전히 유지했다는 거죠. 됐어요? 조금만 문제 좀. 여기, frogs, rocks. 개구리의 폐가 단수야, 복수야? 개구리 폐가 복수 나왔잖아, lungs. 그러니까 얘네들도 폐가 2개 이상이라는 얘기지, 그치? 얘네들이 아주 잘 작동하진 않고요. It gets part of its oxygen by breathing through its skin, 그랬습니다. 우리는 폐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될게 있어, 지금 이 문장에서. 뭘 조심하냐면,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 단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개구리의 폐들은 아주 잘 작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그 end 뒤에 보니까 it 나왔지. 단수 나왔지, 그치? 이런 경우, 대명사의 단수 복수 이거 제대로
적용시키는 거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대의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개구리의 폐는 잘 작동하지 않고 그래서 개구리는 거기 있는 개구리야. 어디요? 엔드 뒤에 나와 있는 이트. 그래서 개구리가 그 개구리가 필요한 산소의 일부를 얻는데 뭘 통해서 얻는다고? 그 개구리의 피부를 통해서 브리딩, 호흡함으로써 얻어요. 피부로 숨을 쉬어서 그 산소를 얻는다 이거지. 됐지요? 여기 대명사 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for this kind of breathing to work properly, 여기 to work properly 뒤에 콤마 나왔지. 투 부정사 뒤에 콤마 나오면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간다고 했지요. 그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투 부정사 앞에 나와 있는 주어, 무엇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야? 이런 종류의 호흡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주어가 투부정사 앞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인데 but이 목적어를 이어줄 수가 없어요. but이요? 그래서 뒤에 for가 나왔다 이거야. for. 거기 나온 for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어주는 연결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for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종류의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개구리의 피부가 반드시 must stay moist, 축축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축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지. 여기도 지금 must be stayed, 이렇게 be stayed, 수동태를 쓰면 안 된다는 거 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And so, 그래서 개구리가 반드시 물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왜? 몸이 습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자, 어떤 물이냐면 where it can take a dip every now and then. where 이하가 water를 꾸며주는 거예요. 관계부사인데 여기서는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can take a dip. take a dip 그러면 깊이 잠그다, 잠깐 담그는 거지. every now and then이 가끔가다 그런 말이고요. 가끔가다 몸을 담글 수 있는 물 가까이에 그래서 개구리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자, 거기 remain도 must be remained. 이렇게 수동태 쓰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동사다 라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from drying out. 개구리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keep from ing 나오면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개구리의 피부가 다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담글 수 있는 그런 물 가까이에 그래서 개구리가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개구리는 또한 lay their eggs in water, 물에다가 그 알을 납니다 그랬지. 그치? 거기 lay가 무슨 말이야? lay가 타동사로서 나타 그런 말이지. 그치? 네, lie가 나오면 안 됩니다. lie. lie는 자동사로서 뭐야? 눕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요 단어의 쓰임을 조심하고요. 자, 이거의 과거형이 lay, 이거의 PP형이 lain이고, 이거의 과거형은 laid, lai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과거형 같은 거다 쓰면 안 된다는 거. 어쨌든 간에 이 단어 두 개가 나오면 저 단어들의 차이를 잘 구별하나 하는 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또 개구리는 그들의 알을 물에다가 놔야 돼요. As their fish-like ancestors did. 뭐뭐처럼 이란 말로 쓰인 거지. 뭐처럼 그들의
물고기 같은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 지금 did. 이거는 대동사라고 하는데 그들의 선조들이 뭐 했던 것처럼 나를 물에다가 낳았던 것처럼 그런 얘기잖아. 그럼 거기 did는 뭘 대신 쓴 거야? 그들의 ancestors. ancestors, ancestors. 그들의 선조들이 알을 물속에다가 낳았던 것처럼 이거거든요? 이걸 laid 대신 쓴 거야. 거기 지금 did 나왔으니까. 근데 앞에 현재형이 나왔잖아, 현재형. 그래서 여기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거를 괜히 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선조들이 알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써도 안 된다는 거잖아. 선조들이 지금 알을 낳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것도 아주 아주 조심해야 될 단어예요. did를 두로 쓰면 안 된다. 또 did를 그냥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lay로 쓰면 안 된다. 이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요? 자, 그리고 그 알들 그랬지, 그치? 이것도 laid in the war로 묶어봐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그 레이드는 뭐야, 지금? 이거잖아, 이거. 물에서, 이거 PPO로 쓰인 거지? 물에서 낳아진 알들인 거지. 물에서 낳아진 알들. 됐지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레이드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레인을 쓴다거나, 그냥 이 레이를 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저 두 단어에 관련되는, 저 두 단어에 관련된 어형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물에서 나온 알들은 must develop into water creature. 반드시 발달을 해야 돼. 뭐로? 수생 생명체로. 만약에 그 알들이 to survive, 생존하려면 그런 말이지. if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be동사 뒤에 나오는 to 정사는 의도입니다. 의도. 뭐뭐 하려면. 만약에 개구리들이 살아나려면 수생 생명체로 발달해야 됩니다. 자, for frogs, 개구리들에게 있어서 metamorphosis, metamorphosis, 탈바꿈 밑에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개구리들에게 있어서는 탈바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다리를 제공해 주는 거다. A 자리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Water dwelling young forms. 물에서 거주하는 어린 형태와 and land dwelling adults. 육지에서 살아가는, 성체. 다 어른이 된 그런 개구리. 이거 사이에 다리를 제공해 주는 거. 그게 뭐라고? 탈바꿈이라는 과정이다, 이거지. 알에서 올챙이로,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아마 내가 볼 때는 개구리들이 물속에서 계속 살면 잡혀먹을 확률이 높았었던 것 같아. 응? 잡혀먹을 확률이 높아서 아마 그 좀 물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잘은 모르지만. 다윈의 자연 선택에 의하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본능적인 진화 과정에서 얘네들은 이제 그렇게. 근데 이 올챙이들이 뭐 물속에서 위협적인 뭔가 위협을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얘네들. 그렇지? 자, 33번 여기까지 했고요.